안녕하세요. 하프를 소개해드리는 허니블링입니다. 이제 슬슬 여행이 풀리고 국내 여행 계획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. 오늘은 제가 갔던 곳 중 좋았던 경상북도 여행지 베스트 6 소개해드릴게요. 첫 번째, 경상북도 영주시. 트렌디한 맛집과 힐링되는 스팟이 많았던 영주. 빠르게 영주 코스 소개해드리면 한국의 아름다운 길 백선에 꽃핀 무선마을에 갔다가 그 옆 초록초록한 산을의 정원에서 사진 한방 찍고 비주얼 예쁘고 맛도 좋은 정도너츠 먹방 찍고 유네스코에 등재된 소수서원을 둘러보시길 바래요. 아, 떡볶이 좋아하는 분이라면 렌터까지 가셔야 합니다. 저 큰 떡볶이가 3개에 1,000원이에요. 두 번째, 경상북도 상주시. 지금 딱 가기 좋고 혼행지로도 추천하는 상주. 상주도 빠르게 코스 소개해드리면 역사 이야기 관이라고 해서 지루할 줄 알았는데 은근 즐길 게 많고 볼거리도 많았던 우리나라 4대 강 중 하나인 낙동강 역사 이야기관. 그리고 바로 앞엔 생태 연못과 낙동강도 볼 수 있고요. 올라가면 와 소리가 절로 나오는 학 전망대는 무료니까 꼭 들러보시길 바라요. 그리고 상주는 쌀이 유명하니까 홍합밥도 꼭 드셔보세요. 진짜 꿀맛이었어요. 세 번째, 경상북도 문경시. 수도권에서 차로 딱 1시간 50분 걸리는 문경. 레트로 감성 500% 채운 문경 코스도 소개해드릴게요. 어머니와 저 둘 다 너무 좋아했던 문경 에코랄라. 옛날 교복 대여하고 7080 사택존에서 사진 꼭 남겨보시고요. 문경 절경을 담을 수 있는 뷰 맛집 문경 활공랜드에서 모노레일도 타고 패러글라이딩도 해보세요. 마지막은 문경 대표 야경 명소 진남교반은 경북 8경 중 제1경이기도 하니까 마무리로 들려보세요. 네 번째, 경상북도 안동시. 안동에서는 생강을 직접 캐보고 생강청을 만드는 체험을 해봤는데요. 경북은 농업적으로도 훌륭하고 재밌는 체험이 많아서 가족 단위나 부모님과 함께 여행하러 가기도 좋은 것 같아요. 다섯 번째, 경상북도 울릉군. 인생에 한 번은 무조건 가봐야 한다는 울릉도. 저는 혼자 다녀왔었는데요. 물이 너무 맑은 울릉도에서는 낚시 체험을 정말 정말 추천하고 저는 첫 낚시 도전에서 쥐치 4자 잡았어요. 그리고 독도 도전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. 독도는 정말 잊지 못할 기억이에요. 여섯 번째, 경상북도 울진군. 울진은 제가 저번에 가볼 만한 곳 14곳 정도를 소개해드렸었는데요. 그중 제가 가장 추천하는 여행지는 죽변 해안 스카이레일, 죽변시장, 그리고 석류굴입니다. 여러분, 저도 이 콘텐츠를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경상북도는 정말 여행지가 많더라고요. 제가 소개해드린 6곳 외에도 안동, 김천, 경주, 포항, 군위, 경산, 구미, 영양, 영천, 성주, 청도, 봉화, 예천, 의성, 청송, 영덕, 칠곡, 고령 등 볼 곳이 진짜 많으니까 이번 국내 여행은 경상북도로 떠나보시길 바랍니다. 그럼 다음 하플에서 찾아뵐게요. 안녕!